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인 마마클럽이 지난 4일 대구에서 말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2009년 부산에서 첫 기도 모임을 시작한 마마클럽은 지금까지 전국 30개 도시에서 기도 모임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재작년 10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꾸준한 기도 모임을 가져온 대구 마마클럽이 연합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불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16개 구를 상징하는 기수단의 깃발이 입장합니다. 이곳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자발적, 독립적, 중립적 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인 대구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 현장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200여 교회 천여 명의 어머니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며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기도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믿을 만하니까 믿겠지. 일을 하니까 믿겠지. 마르다가 있으면서 이 집안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마르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기 대다수입니다. 이어진 합심 기도 시간에는 다음 세대와 대구 땅, 나아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한 연합기도 운동이 일어나 선교한국의 도화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마마클럽 부흥회를 통해 대구 땅의 영적 기류와 영적 지도가 바뀔 뿐 아니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연대함으로 걷잡을 수 없는 강력한 연합기도 운동이 일어나 복음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이 되는 도화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우리 대구의 그 뜨거움처럼 가열차게 번져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한편 2024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는 양산과 거제, 제주와 전주로 계속해서 기도회를 세워갈 예정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의 불길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모든 세대의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 들불처럼 번져가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